박사마가 함께하는 고쿨 베리. 좋았어. 아놀동과 박사마가 함께하는 고쿨 베리. 아 좋아요. 자 네, 오늘 저희가 코풀 베리 이랜데. 아 이랜니까 오늘 네. 저희 우리 송리라 선수 뷰티니 스타 송리라 선수 함께하고 있는데. 송리라 선수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어떤 거 좋아하시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 또 노량진 수산시장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거듭네요 이 친구 말을. 코풀바디 1회인데 오늘은 첫 회는 회입니다. 회. 이제 연말이라 회 많이 시켜 먹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호객행위 많이 하고 잘못한 바가지 무지하겠습니다. 그냥 당해봤잖아. 제가 그래서 여기 인생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죠? 청양수산. 네. 고추로 네. 유명하네. 그러면 고추로 유명한 청양수산. 아, 청양이 고추. 아, 네, 고추. 네, 청양. 어디 보신 거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고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청양수산에 모둠회사로 갈 건데요. 네, 일단은 애매하면은 그냥 아무동이 가자는 데 가면 돼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이동 한번 해보실까요? 아, 네. 저런 게 어색하신 사장님이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일단 잠깐만요. 동갑이래요, 동갑. 근데 피부가 진짜 좋으시죠? 피부 비결이 뭡니까? 회 많이 드셔서 그런가? 아, 철이 안 들면 나이를 안 먹어요. 저희 그 청양수산 그 사장님께서 또 여기 노량진 중에 이게 회를 써는 게 또 엄청나게 빠르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회를 딱 썰었는데 회가 살아 움직여. 썰어서 딱 놔뒀는데 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속도의 한계를 보여줄게. 누구보다 빠르게 나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모습을 기다리는 더 빠르게 빨리 저리가 빠져버리는 내 목걸이 리듬이 난 매미들이 쪼개. 누구보다 빠르게 나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모습을 기다리는 더 빠르게 빨리 저리가 빠져버리는 내 목걸이 리듬이 난 매미들이 쪼개. 이리 두고 저리 빠져 때리면 이겨 지금 내가 저는 끼리 메리곤 누가 말해도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모습을 기다리는 그래 테이즈북에 캐릭터는 움직이는 때는 지금 움직인다. 진짜 움직인다. 아, 진짜 신기해. 저희가 식당에서 먹었던 게 있는데 초밥을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여기 청양수산이 원조입니다. 원조. 초를 이렇게 밥을 해서 이렇게 먹었던 초밥이 완전 다 퍼져가지고 지금은 다 시켜 먹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원조 맞죠, 형님? 내가 창시자야. 내가 창시자. 내가 처음에 만들었다니까 이거를. 그럼 이따 창시자의 초밥 저의 초밥 예, 만드는 그렇죠? 실력을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건 방어, 이건 연어, 참돔, 이건 광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끔 두꺼운 광어는 처음 봤어요. 아까 움직이는 거 보셨죠? 네. 네, 그 광어입니다. 네, 그 움직이는 광어가 바로 이거죠. 언제까지 말만 해야 되는 건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사랑!
어? 기본이 바닥이다 한 입만 준다, 한 입만 준다. 자, 초장과 쌈장의 어떤 콜라보. 저는 이렇게 먹겠습니다. 입에 전 가득 담고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해덮밥 만들기. 드셔보시고 진짜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진짜. 또 우리 여성 게스트 먼저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좋아.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 이게 진짜 맛있다. 지금 우리 차영 감독님 고생하시는데 하는 말 안 드릴 수가 없겠네. 맛있어요. 너무 영어로 쓰시다.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주 말하기 좋습니다. 너무 맛있어. 청해수산 회가요, 굉장히 두툼한데 이 질감이 좋아요. 그리고 제 위에서 이 물고기들이 수영치는 게 느껴질 정도로. 네, 정말 배가 불러요. 회가 자체가 두툼하고 비주얼이 예쁘게 나와요. 뷰가 좋아가지고. 저도 원래 회를 좋아하는데 저는 원래 연어회밖에 안 먹거든요. 근데 여기 모듬회를 시키면은 막 광어 되게 동 같은 게 나와요. 참돔. 처음 먹어봐는 되게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와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 영어의 고, 바다, 풀, 배가 고프다, 바디, 채우다라는 뜻인데 진정한 배고픔을 느끼고 정말 깨끗한 걸로 채우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 간헐적 단식을 해서 공복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배고픔을 참고 나서 정말 깨끗하고 좋은 음식으로 넘어올 때까지 채우는 그런 프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고풀바디가 찾아가는 맛집 여러분들 먹어도 절대 실망하지 않으세요. 왜? 마늘동이잖아요. 네, 저는 절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믿고 오시면 돼요. 다 먹었네? 이게 어떻게? 네. 하나 더 시켰습니다. 너무 많으시다. 굉장히 많아. 초밥도 맛있어. 네. 매력있어. 근데 진짜 제가 만든 겁니다. 맛있어. 고풀바디 오늘 1회 방송 너무 진짜 맛있는 거 맛있게 먹었고요. 좀 미흡한 네. 점도 있었지만 다음에 저희 또 맛있는 데로 가서 또 좋은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여러분. 이 먹방이 쉬운 게 아니네요. 지금 해보니까 이게 계속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만 먹었으니까. 네. 중요한 건 배가 부르고 맛있게 먹었다는 겁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노량진은 뭐가 있습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아닙니까? 수산시장에 저희 안올동 대장님과 저희 각사마가 이 청양수산에서 맛있는 모두매를 먹었습니다. 맛있었나요? 네, 네. 아주 굉장히 추워요 지금. 너무나 배부르게 먹었습니다.